우리가 드디어 여행을 간다네요. 자. 아, 신나네, 이거. 오! 아, 남부에 들어가고 싶다. 와이와이는 약간 이번 방에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왜? 이건 뭐야? 이건 덮밥 같은데? 덮밥이 맞긴 해요. 메밀전병. 메밀전병. 와, 진짜 맛있겠다. 그 퀸덤 라이온. 떡은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아, 저 어떡하냐? 제안 하나 할까? 네. 입술 걸고. 입술요? 작은 샘터에. 나 고기야. 야! 야, 당연히 고기 아니야? 공추 왜? 아이고. 아유, 나 다리털 어떡하냐. 수건을 여기다 왜 깔아놨지? 물총이 있네. 물총이 있네. 앞에 총이 많이 보이네. 물총이 보이네. 이번 게임은 공룡볼 얻기 게임인데요. 네. 퐁당 금지역 게임입니다. 퐁당 금지역? 가위바위보 진 사람한테 해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한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스 예스. 어? 예스 예스. 어? 오! 와, 진짜 안 봐준다. 진짜 세다. 화력 장난 아닌데? 화력 장난 아니야? 물 엄청 차. 얼음물이야. 아, 진짜 차다. 대박. 연애 부분.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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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지? 멤버들의 연애는 다 알지? 뭐 에피소드 같은 거는 없으니까. 와, 그거 뭐지?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야, 물 진짜 차다. 오케이, 오케이. 알 것 같아. 오케이. 공통이구나. 사연, 이게. 사연이라고 하자. 이게 공통이구나. 영어로 하지 말고 우리 한국말로 하자. 네? 네. 정확하다. 야, 미팅 나가면 혼자 온갖 분위기 똥폼 다 잡을 것 같은 멤버. 아, 한번 다시 읽어봐. 형 읽어줘요. 형 읽어줘요.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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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형. 형. 아, 진짜 웃겨. 한번 해보는 거. 한번 뜰래요, 형? 준현이 형 눈 떴을 것 같아. 야, 아파요, 형. 내 형부터요. 형, 형. 제가 썼어요. 고생했어요. 형. 감사합니다. 담당. 어머, 왜 그러지? 하고 한 번 더 해보는 거 진짜 웃기다. Hey, brother. 아, 영어잖아, 영어. 너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준현 씨 거 뭐죠, 도대체? 준현 씨 거 뭐죠, 도대체? 홍길동이야, 네가? 왜 형을 형이라 부르지 형이라 못해, 뭐. 허영우제를 보대. 반말은 못하니까. 하나, 둘, 셋! 너야? 준현이 형 2표, 용이 형 3표. 용이 형은 분위기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캐릭터를 잡고 가죠. 어? 약간 캐릭터를 잡고 가죠. 어? 아, 맞다. 아, 맞다. 되게 바보 같다, 쟤. 유경이 약간 아무것도 몰라요, 편이지. 그러고 하잖아. 나 아무것도 몰라, 나 이거 뭐야? 나 외국인이잖아. 뭐야. 사실이잖아. 너가 왜 그렇게 크게 웃냐? 너도 조심해.
응도 장난 아니에요. 너 맞아, 맞아. 내가 봤을 때 너도 조심해야 돼. 사람이? 아니, 나는 아니지. 저 사람이 좀 무슨... 그거구나? 뭐라고 얘기했어, 쟤? 뭐라고 얘기했어? 못 들었어. 나 뭔지 알았어. 나 딱 알았어, 나 이제. 나무를 찔렀어. 아니지.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되지. 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여기다 몸을 놓고 고개를 여기다 놓는 거 아니야? 여기 업데이트나 고개를 놓고 있는 거죠. 투표해볼까요? 아. 하나, 둘, 셋. 에헤이, 정말. 에피소드... 아. 꼬리 괜찮아요. 재밌다. 어, 괜찮아. 너의 금지어 알아? 너의 금지어 알아? 몰라. 금지어 뭐냐? 난 아직 금지어로 걸린 게 없어. 제 말 버릇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금지어는? 에? 해봐. 에? 아니네. 에 아니야. 에 아니야. 에 아니야. 에 아니야. 아니 이거. 뭐. 뭐야? 어, 뭐? 방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아니. 아니만 말해봐. 확실하게 해보게. 아니? 이거네. 오케이, 찾았다. 김기현 나와. 아니, 반쯤 깨물었는데 형이 하니까 다 깨물어지죠. 아니, 안 해. 안 해? 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 그거 아니야. 넌 오늘 긍정이다. 부정할 수가 없다. 이제 두 명만 남았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여기서 의외로 연애할 때 사랑꾼인 사람은? 이건 알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어. 의외로. 아는 에피소드 좀 얘기해줘요. 아는 건 아닌데 짐작이죠. 여자친구한테도 우리한테 한 것처럼 하면 무뚝뚝한데 제가 방 같이 쓰는데 저 힘들 때 옆에 있었어요. 같이 쓰니까 옆에 있는 거긴 해. 아, 그러네. 같이 쓰니까 옆에 있지. 아, 콧물 흘렸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대중교통 가운데 딱 한 자리 딱 있네. 나 이거 알아. 나도 이거 알아. 나만 몰라? 그런 동료. 나 모르는데. 하나 둘, 셋. 저요? 어? 어, 나 너였는데? 저 내가 형들한테 얼마나... 나이스. 아, 양보를 많이 했는데. 근데 너가 항상 나랑 같이 탈 때도 너가 먼저 막 뛰어가서 자리 차지하고 형 빨리 와서 앉아 이러잖아. 근데 나는 지하철 혼자 타면 자리 나도 막 뛰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뛰어가는 그런 취향이... 성격이 아니야? 성격이 아니거든. 둘만 알면 돼. 어, 여기 둘, 아이고. 형 둘, 둘 명. 형 두 명 말버릇 진짜 뭐 있죠? 나는 아 진짜 이거 아니면 이거다. 아, 진짜네. 아 이거 해봐. 진짜. 이거 해봐. 이거. 이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해봐요. 아 진짜. 이거 몰라요? 아 진짜 방송 편하게 한다. 라면 먹고 있어. 아 이게 뭐야 진짜. 이러고 왜 이러고. 아 진짜. 아 진짜.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첫 만남 때 옷을 어떻게 입냐. 옷을 못 입고 나갈 것 같은 사람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최악. 이상하게 최악. 아, 이게 나는 딱 둘로 나누어지는데 한 명은 옷이 없고. 다비가 되게 특이한 시도를 많이 하죠. 일단 뽑아볼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창규. 내가 살다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뭔지. 어, 뭐라고? 모든 옷에 끈을 달아야 이런 걸 막. 끈은 인정하는데 그런 막 이상한 건 아니고요. 끈이 최고로 달린 게 많이 달린 게 몇 개? 11개였나? 네, 11개. 모자에도 한 두 개 달려 있고. 일단 모자에도 기본으로 끈이 달려 있고 옷
옷에도 잘 입고 바지도 잘 입고 끈달린 옷을 좋아해. 왜 은하 씨는 뭐 옷은 잘 입는데 옷이 없죠? 네. 옷이 없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 딱 옷 입다가 뭔가 아 이거 별론데 버리려고 해서 아 창규한테 야 혹시 모를까 은호한테 물어봐라 이랬는데 저에게 들고 갈 거야. 은호 형 이거 준현이 형 옷 버린다. 창규야 얘기해봐. 신나가지고 다 가죠. 은호 씨 은호 씨 이거 준현 씨가 옷 버린다는데 혹시 이거 입을래요? 그랬더니 응 낮춰. 이거 왜 버려? 아까운 걸. 준현 씨 거 뭐죠 도대체? 금지어요? 오늘 와서 한 적이 있어요? 오, 자주해. 여기서 갑자기 알았네. 근데 갑자기 아니에요. 오, 누가 보면 아는 줄. 뭐지? 아, 그거다. 그거겠냐? 아니, 내 말 버릇이 아니잖아. 자, 이거 아니에요? 자 해봐요. 자, 해봐요. 자, 한번 해봐요. 자. 아, 이거다, 이거다, 해봐요. 박수까지 치면서 얘들아. 자, 해봐요. 자. 말았는데 굳이 왜 하지? 아니, 뭘 아무 친하지 않잖아. 빨리 해봐요, 자. 해봐요. 만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딱 봐. 조준사격증이야. 한번만 해봐요. 자, 한번 하자. 아닐 수도 있잖아. 조준사격 당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빨리 해요, 준현 씨. 자야. 자. 자. 진짜네. 자, 한 명씩 공개해 주세요. 자, 이거 하나 내가 뽑았는데 바꿀까 그냥 할까? 자, 1번 방 들어가 있어. 우리 바로 들어갈 거니까. 감사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예. 공룡과 획득! 그 다음 게임 올리는 고유수를 외치거든요. 네, 네. 해보고 싶었다. 이 형이랑 하면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나 준현이 형. 너 문 형이 설명 들을래? 내 설명 들을래? 어디서 읽는지. 나 설명 잘해. 저 대답 안 했어요, 아직. 전 창규 형이랑 할게. 오케이. 전 창규 형이랑 할게. 오케이. 먼저 고해. 저희 둘이 먼저 근데. 할게요. 볼륨을 그 맥시멈을 하면 안 들리겠지? 어? 형! 내 말 들려요? 조금 들려. 내 말 들리냐고. 조금 들린다고. 조금 들려. 내 말 들리냐고. 조금 들린다고. 잘 들리냐고. 나도! 내 말 들리냐고. 안 들려. 아 제가 들리는 게 아니라 안 들려? 입모양 보고 하는 거예요. 안 들린다고? 아예 안 들려. 야, 여기서 음악 소리가 엄청 커. 네 소리 안 들린다고. 에? 성규야. 잠깐 화이팅! 시작해요. 어, 화이팅! 어. 오케이, 화이팅! 반말하는 거 봐. 잘래! 자. 시작! 섹시! 섹시! 섹시한데 그 해리포터에서 슬리데린 있지? 천천히 말해봐. 섹시 있잖아, 섹시랑. 섹시한데? 어, 그거랑. 그리핀도르 말고 해리포터 있잖아. 슬리데린! 헤르미온느! 아니! 엠마! 섹시랑! 뭐? 슬리데린 있잖아, 슬리데린!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해리포터 이름 말고! 슬리데린! 어? 패스! 도사! 마법사 말고! 이거 왜 자꾸 하는 거야? 마법사 말고! 헷갈려! 숫자! 유자! 1 빼기 1은! 이파리! 뭐야? 유자 이파리? 1 빼기 1이 뭐야? 유자. 패스. 유자. 패스. 아, 패스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방송 촬영한 거! 형 아빠가! 우리가 방송 촬영한 거! 형 아빠가 해준 거! 팔굽혀펴기! 앨범! 아니, 우리가! 앨범 궁금해! 우리가 방송 촬영한 거! 우리가 방송 촬영한 거! 우리가 방송 촬영한 거! 우리가 방송 촬영한 거! 형네 아빠가! 우리가 방송 저번에 촬영한 거! 우리 아빠 통장 산 거, 우리 아빠 통장 산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거 방송! 어, 저번에 한 거! 팩트 체크! 운동하는 거! 어. 아이돌림픽! 어. 오케이! 어. 아이돌림픽! 어. 오케이! 내가 잘하는 거! 어디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어디 잘하는 거? 좀비! 어. 좀비! 어. 그거 우리가 아이돌림픽 다음에 한 거! 아이돌림픽! 아까 네가 맞춘 거 있잖아! 이거 왜 자꾸 하는 거야? 아이돌림픽 다음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거!
이거 방송! 방송! 아이돌 리필 다음에 한 거! 하기 다음에 한 거? 아이돌 리필 다음에 한 거! 끝! 아니 이거 왜 자꾸 하는 거야? 헷갈려. 아 잘했어. 오케이. 야! 지금은 들려. 아 그래? 우와! 진짜 하나도 안 들리고. 잘해야 돼, 누나. 누나! 진짜 안 들린다, 이거. 그쵸, 그쵸. 되게 힘들어, 잘 봐. 누나 제대로 해. 우리 회사! 우리 회사! 회사! 주소! 주소! 명달로! 어? 방배동! 방배동! 그래? 방배동! 우리 회사 주소! 말고 그러면 강남역! 강남역! 다음! 교대역! 다음! 서초역! 거기! 서초! 어! 거기야! 서초구! 뭐? 우리 회사 주소가 뭐야? 서초구! 거기가 무슨 동이야? 무슨 동이냐고? 서초동! 어. 서초동? 어. 맞았어? 프리즘 타워! 뭐? 우리! 방송! 방송! 음악 방송! 음악 방송! 어디야? 더쇼! 어? 더쇼! SBS! 프리즘 타워! 프리즘 타워! 무슨 동이야? 상암동! 오. 야! 불어! 야! 불어! 불어! 부적! 어!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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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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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악기! 악기! 와 진짜 안 들려 이거. 악기! 악기! 불어! 어! 뭐야? 부는 악기가 한두 개예요? 하나만 얘기해봐. 리코더! 다음 문영이 내가 너... 설명할 테니까 너 맞춰. 오케이. 아아 파이팅. 당 떨어질 때 먹는 복근! 복근! 안돼 안돼. 세 글자! 헬스장! 땡땡땡 복근이잖아! 작년 네 복근! 당 떨어질 때 먹는 거! 당 떨어질 때! 나 결혼식 때! 먹는 거! 결혼식! 복근을! 결혼식! 이거 뭐라 그래? 어. 아, 아! 초콜릿! 아! 초콜릿! 아! 내가 코스프레이 했던 거! 코스프레이 했던 거! 소원을 말해봐! 나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어, 누가 불렀어? 아무거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소녀시대! 오! 오! 2AM 반대말! 2AM 반대말! 누구의 받아버려! 2AM 반대말! 2AM 반대말! 누구에게 받아버려! 어! 2AM 반대말! 2! 누구? A! A! M! M! 반대말! 2AM 말고 2PM! 2PM! 야! 2PM! 2PM! 야! 맞아 맞아! 아 진짜... 와 진짜 하나도 안 들린다. 네 문제 맞췄죠. 어 성공했네. 재밌다. 재밌다. 아. 그러면은 2월 성공해서 어차피 골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재미로 다섯 명에서 다 한꺼번에 한번 해볼래요? 네. 이번에 릴레이로. 와, 와, 와. 저거 다 다가져올 거야. 웃기려고 하지 마. 이거는 우리 인생이 달린 거. 어? 어? 이거 문장인데? 내 여자가 딸기를 내 이를 딸기 어? 딸기 살이? 딸기 살이? 딸 살 딸 살 딸 쌀 딸 딸 딸 어 딸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내 여자가 딸기를 달링 내 여자가 딸기를 달링 딸기를 좋아합니다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노래가 두 개 나와.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 아, 끝이에요? 내 여자가 딸기를 딸기를 좋아합니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이고. 내 여자가 딸기를 내 여자의 달링을 소개합니다. 지금 뭐야, 이게 오래 걸려? 여자 가. 내 여자의 가. 대 가. 개 가. 내 여자 개. 너 여자 가. 어? 가. 나 가. 가. 그렇지. 어.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내 여자가 딸기를 좋아합니다.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먹을래? 나랑 밥 먹을 때 가장.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나랑 가자. 나랑 갈까? 나랑 갈까?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뽀뽀할래? 끝. 밥 먹을래?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나랑 뽀뽀할래? 어, 다? 밥 먹을래? 나랑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 때 나랑 뽀뽀할래? 어. 밥 먹을 때 밥 벌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 때 나랑 뽀뽀할래? 밥 벌래? 나랑 뽀뽀할래? 뽀뽀할래? 밥 먹을래? 끝났어요? 만원 탄 거예요? 아, 이미 끝난 지 오래됐어.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어, 너 되게 잘했어. 너랑 문영이 형까지 되게 잘했어. 근데 예은이부터 망가지더니 절로 가면 아주 그냥 진짜. 야, 얘 입모양 봐봐. 너 소리 내지 말고 얘한테 얘기해봐. 고기 오늘. 응. 오늘이라고 저기. 봐봐. 너 나한테 고기 아니야? 너 나한테 보여줘. 우리 만 원 다시 돌려드리고 순서 바꿔서 한번 다시 하면 안 돼? 어, 괜찮은 거 같아. 그럼 만 원도 못 딸 수도 있어. 아니, 남자 한 방이죠. 만 원을 얻고 4만 원을 얻는다. 만 원을 따든 그래. 2만 원을 따든 3만 원을 따든 못 따면은 어떻게 하냐? 만 원이 나. 자야지. 그럼 자리 바꿔줘. 그 연희가 마지막. 그래, 네가 맞힌다. 맞추면 알겠다. 뭘 할까요? 에? 뭘 할까요?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사과한다고? 사과할까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고백할까요? Let's go. 뭐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뭐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아, 맞다고.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고백할까요? 다?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래요? 내가 사과할까요? 사과한다고? 고백할까요? 고백할래요? 까요, 임마! 까요! 사과! 깨요 아니고 까요! 뭐라고? 까요! 까요라고! 고백할게요! 까요! 아우, 고백할까요? 고백할게요 아니야? 까요! 고백할까요? 왜 안 와, 아직도? 내가 고백할까요? 내가 고백할까요? 고백하려고. 어. 내가 고백하려고. 아, 온 게 없는데? 아, 근데 준현이 형 심각한 수준이다. 어떻게 저렇게 못해, 게임을? 모르는데.
뭐야? 뭐 할까요부터 틀렸네. 나 뭐 할까요? 너 뭐? 너가 사과할게요, 고백할게요. 야, 내가 고백할게요. 아유, 아유라고 했잖아. 예. 가. 똑같아. 저는 몰카는 줄 알았어. 저 혼자 이러고. 그러니까 한 번이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막히지. 나 이러고 있는 거 구경하는 줄 알았어. 안 오길래. 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자러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한 주기의 따스한 수분 꽃들 사이로 잠겨. 네. 있어요? 다요? 다요? 하나 둘 셋 우정!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에 아 이거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었어. 침대 안 꽂은 데서 잘라 그런 거지. 침대 꽂은 데서 잘라. 난 근데 난 아직도 난 데뷔한 거 같지 않아? TV에도 나오고 음악 방송에도 나오고 뭐 차트에도 있는데. 태비 형은 또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게 그게 아니야. 누군가 나를 알아봤을 때 생길 것 같아. 저도 그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 오늘 진짜 크게 느꼈어. 왜냐면 오늘도 오프닝한테 있잖아요. SB 2센터 앞에 그 하얀색 그 전망이 있고. 둘, 셋! 안녕하세요, 여행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행을 간다네요. 진짜. 딱 1년 전에 내가 배달 알바 형한테 연락 오기 전에 작년 1월 달까지 배달 알바 하면서 그 길로 출퇴근을 했거든. 맨날 홍대 살 때 상암으로 넘어오는 길이 그 길이었어. 거기 지나갈 때마다 무슨 아이돌 무슨 연예인들이 우리 오늘 오픈한 장소에서 카메라 쫙 걸려있고 막 방송하고 팬들 막 앞에 둘러싸여있고 그런 걸 내가 보면서 아, 나 언제 저렇게 되지? 언제 저렇게 하지?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스로틀 땡기면서 배달 알바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오늘 그랬잖아. 그 감회가 되게 새로운 거야. 나 진짜 부럽다면서 쳐다보면서 지나가던 그 길에 어디서 우리가 오프닝을 한 거야. 되게 행복했죠, 마치. 다음 주부터 우리 할 게 뭐지? 저 솔직히 저는 이 신인왕 촬영이
모든 우리 스케줄 중에 유일한 낙이었어. 나도 찍을 때 재밌잖아. 약간 일탈하는 느낌? 피곤해도 재밌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솔직히 우리 조금 우리가 쫄아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래서 쭈뼛쭈뼛거리고 있었는데 둘, 셋! 안녕하세요, 유엠브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MVS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은호라고 합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알아서 4시면? 그때지? 4시 넘었어, 훨씬 넘었어요. 아니, 5시 쉴까? 쉬어요. 그래, 그래서 저거 내일 아침에 라면에 넣어서 끓여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시킬게요. 내일 아침 제작진을 찾아와서 불러야 돼요. 처음 보고 처음 본 날에 어린이 아가씨가 학교 아저씨가 가랑배? 나는 바다일 뿐이 지은이 형은 두 번 죽었다 깨어나도 밥 못 먹겠다는데 예물은 저기 껍데기. 근데 나 이거 알아, 이 노래. 그럼 잘 부탁드려요. 나 이거 유치원 때 이거 재롱잔치 때 했었던 거. 그럼 유치원 때요? 아, 진짜요? 그럼 유치원 때는 재롱잔치 때